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가면서 더 행복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20대에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와 바꿀 수 없는 차분한 행복이 있으니 자신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 60부터 서서히 인간이 완성되는 인간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갑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서서히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힘, 그 인간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나이 60은 모든 것이 쇠퇴해가는 시기라고만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인생은 60부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시기도 60대이고 이건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60이 돼서야 비로소 서서히 갖춰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력입니다. 우리들도 그랬던 것처럼 청년들도 자신이 나이 들어 60 언저리쯤 됐을 때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력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력이란 마음이 크게 성숙해져서 사람의 됨됨이가 여러 면으로 갖추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객기만 넘쳐나는 격한 청년이었을 때 아직 무르익지 못했구나 하며 어른들이 말을 하곤 했었는데 사람을 무르익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인간력이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다른 모든 힘과 능력이 그렇듯이 인간력도 키우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나이 60이 아니라 제 아무리 70, 80이 되어도 인간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나이 먹었지 속 안에는 애가 들어앉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력을 키우는 비결 첫 번째, 자신이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인생을 경험한 만큼 경험했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니 인생에 대해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자만하면 안 될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배움의 진정성이 더해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수양하고 인격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간력을 키우는 비결 두 번째, 공감의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으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당장 불편하고 불쾌하니까 일단 반대부터 하거나 적대감을 보이게 됩니다. 공감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첫 걸음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불편하고 불쾌해지려는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상대방에게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 또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상대방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감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 인생은 원숙해지고 인간력은 더 향상됩니다. 인간력을 키우는 비결 세 번째, 상대의 단점마저도 개성으로 바라봐준다. 어쩌면 사람들의 결점이니 단점이니 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베베 꼬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모든 게 예뻐 보이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하니 모든 게 예뻐 보이고 용서가 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나이 든 사람의 최고 덕목은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단점마저도 개성으로 봐주자 마음먹으면 다시 아내도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남편도 자랑스러워 보이고 자식들도 든든해 보입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자기 이속만 챙기며 징징거리고 불평에 쨍알쨍알 되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것도 없습니다. 인간력이 모자라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나이 60, 비로소 사람으로서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멋진 시기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인간력을 키워가는데 진정성을 다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